아, 예, 안녕하세요. 정인외박의 이재원입니다. 수면제 뇌과학 부분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나 좀 길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멜라토닌에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낮이 되면 세로토닌이 슬립 센터, 수면 센터에서 어라우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세로토닌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뇌를 좀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멜라토닌은 깜깜해지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좀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멜라토닌 제제는 아주 예민하신 분은 이거 가지고 수면에 인덕션, 예. 수면의 유도도 잘 되고 좋은 분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멜라토닌은 그냥 시차 적응이 좀 잘 안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예,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멜라토닌을 꾸준히 저녁 때 복용하게 되면 이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조금 더 좀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벤조다이제핀 계통 또는 졸피뎀 같은 계통의 향정신성 의약품. 근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암네지아라고 하는 게 기억력 장애를 나타내거든요. 기억 상실. 근데 안테로그레이드 암네지아. 그래서 이 약을 쓴 이후 이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왜 블랙아웃 된 거랑 비슷하죠.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필름이 끊긴 경우랑 비슷하게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이후에 일정 기간의 기억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뇌 피질에 있는 비디오 레코더 같은 기억을 계속 만들어내는 곳을 마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뭔가 안 좋은 범죄에도 이용이 됩니다. 누군가의 뭐 술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약을 타서 잠시 이제 기억을 잃게 만들고 어떤 이제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또 벤조다이제핀 이 계통의 약들은 너무나 많이 점점 처방량도 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고 또 너무 이제 과하게 처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예, 그래서 뭐 자낙스라든지 바리움, 아티반, 로라제판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약들은 오래 복용해서는 안 돼요. 오래 복용해서는 이제 중독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중독이 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위드드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이면은 위드드로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금단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졸피뎀이나 벤조다이제핀 계통을 너무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저녁 때 되면은 이거의 금단으로 인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증상이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를 한 6시간에서 12시간 이후로 보고요. 이게 이제 금단이 점점 심해져서 한 2주 정도까지 피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존성이 생기면은 이걸 끊을 때 저도 항상 이 약을 끊어드릴 때 한 3주 정도는 고생하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3주 정도는. 그게 요 이제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뇌가 이 약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금단 증상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네. 자, 이렇게 뭐 통계상으로 이 벤조다이제핀과 관련된 죽음 너무 이제 갑자기 뭐 많은 양을 먹어서 치사량을 먹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점점 처방량의 증가와 함께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도난당한 약의 뭐 2위, 3위, 4위, 5위, 6위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벤조다이제핀 계통이 전부 다 벤조다이제핀이고요.
이 밑에 에티졸람, 클로네제팜, 트리아제팜, 이거 다 트리아졸람 이것도 전부 다다 벤조다이제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거에 의존성이 생기면 굉장히 끊기가 어렵고 이렇게 뭔가 이제 약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들은 굉장히 약국이나 이런 데서 흔히 처방이 되는 약들이에요. 왜냐하면 뇌 이외에도 말초에도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알레르기약 전부 다다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코감기약 이런 건다 항히스타민 제제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이 급성, 그리고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은 수면 목적 이외에 사실은 이런 염증이나 감기약 또는 알레르기약으로 더 사실은 유명한 약이에요. 자, 근데 그 항히스타민 종류가 뇌에 들어가게 되면 확 졸린 증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감기약 중에 또는 알레르기약 중에는 이렇게 뇌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약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졸립지가 않은데, 그리고 알레르기만 없어지는데, 보통은 약간 졸립거나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뇌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해요. 이런 약 종류들도 있고, 또 옛날 약일수록 이렇게 뇌에 확 침투가 돼서, 뇌에 확 들어가서 굉장히 졸리운 항히스타민 제제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알레르기 약을 수면의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뭐 이런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약은 세로토닌도 조금 올려주고 이 히스타민도 억제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트라조돈이라고 하는 약은 우울증 치료제의 일종입니다. 우울증 치료제의 일종인데 이 트라조돈을 만약에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쓰려면 한 600ml까지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쓸 때는 한 25에서 150ml 사이. 그래서 저는 보통 한 25에서 한 50mg 정도 사이 정도를 처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약이 있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타민 제제가 일단은 수면 유도 효과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1시간 전, 1시간 반 전, 혹은 2시간 전 이렇게 조금 일찍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히스타민 제제의 약물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약간 잠이 안깬 느낌이 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조금 일찍 더 복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이 있고, 또 이제 사일레노 독세핀이라고 하는 이런 약이 있어요. 이 약도 역시나 우울증 치료제로 나왔는데, 히스타민 억제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히스타민 억제하는 효과를 쓰기 위해서 아주 소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00ml나 필요한데, 이 수면 목적으로는 보통 한 3ml 정도? 한 3ml 정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3ml에서 6ml. 그보다 조금 더센 세로퀼 쿠에타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작용을 해요. 그 중에 이제 도파민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항정신성 의약품으로도 이제 이용이 됩니다.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800mg 이렇게 강하게 굉장히 고용량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마베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다른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항우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한 300ml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원하는 수면제로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소량. 저는 이제 제일 적은 용량이 12.5ml부터 나와요. 그래서 12.5ml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불면증은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각성 상태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뭔가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꾸만 스트레스를 좀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강해질 수 있는 것들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에 조금 벗어나 계신다든지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지만 불면증이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 지속이 되는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거를 이런 뭐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뇌를 마취시키는 약들이에요. 오래 복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 정도 복용하시는 걸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울증이다. 우울증이면 전두엽 기능이 좀 약해지면서 수면을 잘 일으키는 이런 뇌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불면증의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런 경우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는 것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 계열의 약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이 약들은 좀 오래 복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좀 충분 기간 이런 약으로 사이클을 점점 정상화시키는 이런 치료가 좋겠죠. 자, 또 이제 각성을 시키는 약물 복용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약을 좀 조절하시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왜 비만 치료제, 식욕 억제제들이 대부분은 불면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 치료제, 또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뭔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또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이 일주일 이내에 불면증이 이제 짧게 온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뇌를 마취시키는 계통의 약을 일시적으로 이제 일주일 이내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간다. 특히나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 그러면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약에 의존성이 생기고 나중에 끊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결과적으로 약을 뭐 1, 2년이 아니라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셔야 될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면증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떤 약들이 뇌에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이런 유튜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만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